아니 우리 아내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? 우리 남편. 네, 네. 응. 골프 갈 수 있을 때 가야지. 아기 나오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지금처럼 네, 고집을 부릴 것 같아가지고. 아이 출산하고 나면 아내분 허락하실 때만 한다거나 하면서 네. 줄일 생각 있으세요? 네,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. 안 보내주면 한다고? 네. 아내도 어디 가고 싶은데 많은데 못 갈 거야. 애 낳으면 더 못 가요, 아내는. 네, 그렇게 해야죠. 그렇게 해야죠. 이제 진통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. 아, 남편이 골프 치러 갔을 때 밤에 혹시 진통이 오면 아... 저는 친정이 가까우니까 친정에 연락을 하겠죠. 부모님 이제 오시면 남편의 도리를 못하는 거니까 평생 저희 부모님 보면서 진짜 눈치 보고 제인처럼 살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. 아, 알고다면. 아, 그것도 남편 생각을 하시네. 따뜻한 사위였으면 좋겠네요, 네, 남편이.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나가건 안 나가건 아 집에 있으면 뭐해? 라는 말은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. 어떤 상황에서든지. 그럼,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말 안 하더군 앞으로 계속 대화가 없거든요.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말을 갖다도 계속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늘 진지하고 건설적인 얘기만 하나요? 그냥 하는 거예요. 그게 부부고 그게 맞아요. 뭐 형제고 그게 친구죠. 그래서 맞아요. 저는 앞으로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. 신동현 씨는 집에 있으면 뭐예요? 아우 저는 막 아내가 아,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. 닥쳐 새 말 좀 말해. 저기 말 두자 말 두자. 또 한편으로는 뭐 아내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집에서만 TV 보고 자고 이러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 하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든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든 저는 다 괜찮거든요 저는 근데 아 그럼 돈을 줘 갖다 줘 네? 여행 가게 나는 사실 너무 많이 속상한 게 3퍼 세대 4퍼 세대 5퍼 7퍼 연애도 포기해 뭣도 포기해 결혼했는데도 여유가 안 되니까 아기까지 포기해 그래 1년만 참자. 응? 딱 그 1년 후에는 내가 제대로 놀더라도 1년만 내가 결혼했으니까 책임진다. 그럼요. 아무것도 없잖아, 자기는. 뭣도 안 주고 아내한테 나만 바라보지 말고 친구랑 여행도. 개뿔 우유통 하나 안 사 못 썼는데. 누나는 너무 답답해, 너무 답답해. 내 조카면 정말 진짜 미운, 매운 냉면 먹으면 옥수동에 있어요. 떠봉산도 물이 나와요. 좋았는데 아니, 아니, 뭐 할 수는 없잖아. 캡사이신 소스 많이 들었다. 아, 옥수동에 하나 있어. 먹으면 그냥 그걸 죽어. 얘기 들으니까 정신 나요? 네.